지금까지 소개한 영상에서는 롤드 오츠를 이용해 오츠밀을 밥처럼 만들어 밥을 대신에 오츠밀을 여러 요리에 응용하는 레시피를 소개했었는데요. 이번 영상에서는 입자가 비교적 작은 퀵 오트밀 또는 인스턴트 오트밀을 이용한 레시피를 소개해 보겠습니다. 오트밀의 종류에 따라 다른 특징들을 살려서 레시피에 따라 종류를 나눠 쓰시면 된답니다. 그럼 첫 번째로 인스턴트 오트밀과 양배추가 만나 오트밀 오코노미야키. 밀가루를 대신할 인스턴트 오트밀 30g에 혼다시 1/2 작은 술, 거기에 물 150ml 넣어 섞어 가볍게 뚜껑 덮어 600W에 2분간 돌려주면 끈기가 조금 생겨요. 이렇게 준비된 오트밀 반죽에 양배추 채와 계란 하나, 여기에 전분을 조금 추가하면 더 끈기가 생겨 굽기 좋아요. 반죽 정도는 조금 되다 싶은 정도. 사쿠라 에비도 넣어 오트밀 오코노미야키 반죽 완성. 이제 구워볼게요. 기름들은 프라이팬에 돼지고기 깔고 그 위에 반죽 올려 모양을 동그랗게 잡아주세요. 뚜껑 덮어 약불에 천천히 익혀요. 약 3분에서 5분 정도 뚜껑 안쪽에 증기방울이 생기면 뒤집을 타임. 약간 떨리는데요. 과연 걱정되셨죠? 괜찮아요. 다시 잘 모아주면 살려냈죠? 부서지는 게 걱정되시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반죽에 전분을 조금 추가하시면 더 끈기가 생겨서 뒤집기 쉬우실 거예요. 오코노미야키 소스와 마요네즈, 거기에 아오모리와 가츠오부시까지. 완전 그럴듯한 오코노미야키죠? 원래 오코노미야키 맛있게 만들 때는 부드럽게 하기 위해 반죽에 간 말을 넣는데요. 오트밀의 경우 베타 글루텐이 그 역할을 해서 입안에서 완전 부드럽고 맛있는 오코노미야키가 된답니다. 너무 맛있어서 여러분들도 개눈감치듯 그를 비우실 거예요. 오트밀로 일본의 오코노미야키를 만들 수 있다면 한국의 파전도 가능하겠죠? 오코노미야키와 마찬가지로 인스턴트 오트밀 30g에 물 150g 넣고 전자레인지 600W 2분간 돌려 밀가루를 대신한 오트밀 반죽을 만들어요. 오트밀 반죽에 전분 1큰술, 혼다시 1/2 작은술, 반죽에 된 정도를 확인하고 물 50ml를 추가해서 다진 새우도 넣었습니다. 반죽에 된 정도는 요정도, 반죽이 뚝뚝 끊어질 정도입니다. 마지막으로 파넣고 이제 기름 넉넉히 두른 프라이팬에 부쳐볼게요. 약불에 천천히 익혀 표면까지 익은 듯 하면 이제 접시를 이용해서 뒤집어요. 그럼 부서지 실패가 적어요. 약불에 1-2분 더 익혀서 오트밀 파전 완성입니다. 완전 겉바속촉. 밀가루 파전보다 오트밀 파전이 더 고소하고 소화도 잘 된답니다. 맛은 입안에서 살살 녹아요. 이제 밀가루 파전으로 못 돌아갈 것 같아요. 파전 먹고 싶어서 일부러 오트밀 구매가기랄까요? 정말 맛있어요. 어떠셨나요? 도움이 되셨나요?
인스턴트 오트밀 레시피도 계속됩니다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